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려고 애쓰는 것은 스스로를 불안과 초조의 깊은 늪으로 빠뜨리는 지름길이다. 랄프 웬저. 6월 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해서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급락을 했죠. 그래도 그런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는 건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1년 2월 피치인베스먼트의 미국 주식, 저의 자산의 한 축을 담당한 미국 주식 결산이 있겠습니다. 2월달에는 매도한 종목은 없고요. 매수 종목은 LIT와 팔란티어, 스타벅스이고요. 저의 계좌에는 LIT 26주 1755달러를 매수를 했고, 팔란티어는 미국 빅데이터를 미국 정부에 제공하는 기업인데 최근 주가가 급락을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40주 942달러. 그리고 저의 딸아이 피치 계좌에는 LIT 2주 135달러, 스타벅스 1주 98달러를 매수를 해서 2월 달에는 235달러를 매수했습니다. 저의 미국 주식 이번 달 배당금은 409달러가 들어왔고요. AT&T 통신회사에서 287달러, 메인스트리트 캐피탈에서 월배당 119달러, 그리고 다이아에서 월배당 3달러가 입금이 됐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 게 실제 월별 지급받은 거고요. 회색이 향후 받을 거, 그 다음에 이 연두색이 작년 월별 받은 배당금입니다. 3월달, 4월달에는 좀 배당금이 좀 적게 예상이 되어 있네요. 저는 이 월 배당금을 제가 퇴직 때까지 최대한 많이 끌어올리는 게 저의 미국 주식 목표이고요. 그 목표는 최소한 2000달러까지 한 200만원 이상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적립식 수익률이고요. 2월 말 기준 13.3%, 지난달에 14.53%에서 한 1.2% 하락을 했고요. 지난달보다 수익률은 떨어졌지만 수익 금액 기준으로는 약간 상승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로 제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난달 대비 한 40달러 정도 증대가 됐네요. 저의 레버리지 수익률은 -7.3%, 지난달에가 -12.91%에서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상대적인 겁니다. 저의 이 마이너스 계좌를 보시고 행복함을 느끼세요. 저의 이 레버리지 수익금 현황을 보면 2월달 기준 -5,900달러, 1월달에는 -10,000달러가 넘었었어요. 근데 -5,900달러까지 내려왔네요. 이건 제가 배당금을 목적으로 산 계좌이기 때문에 배당이 계속 나오는 이상 절대 매도는 없습니다. 저희 딸아이 피치 계좌 수익률은 14.1%. 이번 달에 제가 스타벅스 한 주와 LIT 두 주를 사줬는데 지난달 대비 수익률이 12.34에서 14.1%로 한 1.7% 정도 상승했습니다. 수익금 기준으로 보면 지난달 417달러에서 이번 달에는 508달러까지 증대를 했습니다. 저희 딸아이만큼은 흙수저에서 탈출해주고 싶은 이 아빠의 마음으로 이렇게 매월 미국 주식을 사주고 있습니다.